반갑습니다. 시내 블로그 협회 김시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시내 타임즈 블로그 협회의 카페에서 아마 또는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블러썸 랜더님이 올려주신 블러썸 랜더 공연 소식. 2020년 바람 콘서트 1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생명 평화 마을과 함께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2020년 바람 콘서트 사단법인 청미리재단 그다음에 은혜 공동체 블러썸 랜드가 주관을 하고요. 한신대학교 수유리 캠퍼스에서 협찬을 해서 내일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한신대학교 수유리 캠퍼스 대강당에서 내일 그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그이 지금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보시는 방법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더욱더 우리 시니어 블로그, 시니어 타임즈 TV가 활성화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자 지금 제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제가 한신대학교 수유리 캠퍼스 대강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람 콘서트 현장에서 생방송을 할 건데요. 그 생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로 나갈 생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유튜브 들어오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오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채널을 찾아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는 어디 앱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리라고 믿고요. 제 스마트폰 현재 보여주는 기준으로 보면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우측편에 보면 유튜브라는 그 앱이 보이시죠? 일단 이 유튜브 앱을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하면 들어가거든요. 자,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맷 좀 다른데 유튜브 검색이라는 일단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 요 창에다가 시니어 타임즈 TV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위에 시니어 타임즈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쭉 올려보시면 시니어 타임즈 US TV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좌측편에 이 지금 그, 로고가 보이고, 우측에는 시니어 타임즈 US TV라고 구독자 숫자가 보이고, 그 밑에 구독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구독 중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빨간 글씨체로 구독이라는 글자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빨간 글자 있는 그 부분을 탁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이제 구독이라고 이 색깔이 빨간색에서 검은 색깔로 바뀌면 회색으로 바뀌면서 일단 변화가 되고 그 상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니어 타임즈 우리 TV에 구독자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9일날, 우리 5주년 기념 행사인 영상이 여기 보이네요. 제일 위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탁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해보면 이렇게 영상이 뜨잖아요. 뜨고 시간이 걸리는데, 뜨고 나면, 이제, 우리 내일 영상은 상단에 라이브라고 빨간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하단에 보면 이 지금 라이브 고성국 TV 서울 강서 쪽 토크숍 실시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 영상에 보여줄 겁니다. 빨간 글씨로 이게 보여지면 자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김봉중 회장님 이게 그거는 시간이 3시간짜리라서 길어서 그런데 우리 김봉중 회장님 글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거 금방 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린 영상이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내일 영상이 보여지겠죠, 여러분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이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는 시니어 타임즈 TV 개국이라고 나온 이걸, 이, 요 부분에 내일은 바람 콘서트라고 제목이 지워지겠지요. 그럼 그 밑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은, 여기 보면, 현재 그 조회수 85회 밑에, 손가락이 하나, 주먹이 하나 보이잖아요. 첫 번째 주목은 좋아요라는 거예요. 여기를 딱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독이라는 글자에 빨간 글자에 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주먹으로 딱 쥐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 보이는 여기다가 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딱 터치해 주면 이게 좋아요거든요. 근데 우측에 있는 손가락 우측에 엄지손가락 아래로 돼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싫어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엄지손가락 위로 향한 곳에다가 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주실 것은, 중간에 공유라고 있죠, 공유. 여길, 이 공유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공유를 탁 터치하시면, 이 공유가 뭐냐 하면요. 현재 보여준 영상을 여러 군데 쉽게 우리 속담을 퍼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 단톡방이나 친구하고 카톡 하다 보면은 링크 주소에서 이렇게 영상이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지는 여기 보면은 링크 복사, 그다음 카카오톡 나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윗, 쪽지 이런 앱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다 보여지는 영상을 공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링크 복사를 해서 그쪽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쉽게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게이 링크 복사라는 이 앱을 탁 터치하면. 이미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 주소, 즉 유튜브 주소가 복사가 된 거예요. 복사된 것, 이것을 어디다 보낼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카톡에 보낸다고 보면, 카톡에 좀 전에 보시면, 카카오톡에서 보면, 자, 저는 제 카톡에 있는 거, 김시현이나 여기다 터치를 해서 확인 누르면, 벌써 이 주소가 유튜브 주소가 딱 띄워지고 복사된 게 붙여넣기 되고 김봉주 회장님의 조금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신 게 바로 제 카톡에 와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카톡에 이렇게 보내 링크 걸어서 볼수 있는 거 뭐예요? 링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유를 한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이렇게 공유해서 그렇다면 저는 제에그 카카오톡에 보냈지만 만약 여러분이 친구 카카오톡에 보냈다면 친구가 이걸 눌러서 보겠죠 이렇게 눌러서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영상이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회수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독을 눌러셨고 조회수 하나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하나한테 보냈다면 그 친구가 눌러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구독이 또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가 두 개가 두 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내일 보시 동시 시니어 타임즈 회원들이 우리 시니어 블로그 협회 회원들이 내일 100명, 100분이 동시에 만약에 이 공유를 한 사람이 10명씩한테 공유를 걸어서 이 영상을 퍼다 나른다 보면 순식간에 10명 곱하기 100이 얼마입니까? 개인이 10명이니까, 자, 개인이 10명인데, 그러면 100명이 10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되잖아요. 그죠? 개인이 10명씩 하면 1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 하면 만 명이 동시에 만 조회수가 만 회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해주실 것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기를 꼭 해주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4시에 스마트폰, 유튜브,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시니어 타임 TV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 내일 그 콘서트 현장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생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